안녕하세요, 여러분. 테슬라에 올인하는 남자 미국 주식 일기입니다. 오늘 뭐제 인트로 보신 거는 그게 테슬라 그거 루프 터널입니다. 그게 오늘 제가 할 영상이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그게 이제 완성이 되면 이제 그렇게 될 건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한번 지금 진행 상황은 어떤지 계획은 어떤 건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지금 일단 제 계좌 업데이트 하고요. 지금 오늘 방금 장이 끝났는데 오늘 장 끝나고 나서 애프터마켓이랑 그 월요일 프리마켓은 없는 걸로 아는데. 근데 요거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는 아마 리밋 걸어놓은 게 그런 건가? 잘 모르겠습니다. 예. 문을 닫고 스플릿을 진행한다 그랬는데, 지금 오늘 지금 마켓 문이 닫고 이게 우리가 더 받아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몇 시에 들어올지는 모르겠네요. 미국에서. 예. 그리고 오늘 제 계좌 업데이트 하면은 저는 세일즈포스를 팔았어요. 35개를 팔아가지고 거기서 2,120불인가 수익을 봤어요. 그래가지고 그걸로 넷플릭스 5개 사고, 그리고 테슬라 3개 추가했습니다. 예, 오늘 뭐 고점 대비해 가지고 한 100불이 떨어졌죠. 그래 가지고 그냥 3개 넣었습니다. 예, 3개 넣었고, 자, 여러분, 오늘 드디어 스플릿이 끝났습니다. 예, 긴 여행이 끝났네요. 예, 우리가 그렇게 천불이 오르면서 그렇게 막 기쁜 그렇게 했는데, 그게 또 월요일날 이어졌으면 좋겠어요. 뭐 보니까는 어떤 분들은 월요일날 막 많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던데, 왜냐하면은 어닝이 잘 나오고 나서 1794불까지 올라갔다가 계속 내려와가지고 1360불, 1340불까지 내려왔잖아요. 그래가지고 주식분을 터지고 지금 또 여기까지 왔는데, 근데 여러분, 일론 머스크가 다 카드가 많잖아요. 제가 볼 때는 일요일날이나 아니면은 월요일날 장 오픈하기 전에 좋은 뉴스 몇개 내보낼 거예요. 정말 좋은 뉴스들. 왜냐면 그날 주식을 조금 올려야 돼요. 첫날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가 어련히 알아서 하겠습니까? 우리 형이. 그러니까 월요일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월요일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제 주위에도 지금 월요일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주말이니까 편하게 월요일날 얼마나 오를까 이런 생각 하시면서 행복하게 긍정적이게, 예, 그렇게 긍정적으로 주식을 해야, 주식은 재밌게 긍정적이게 해야 돈을 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방법은 한 가지예요. 장기로 가야 되거든요. 근데 계속 부정적인 뉴스 보고 부정적인 생각하면은 계속 팔아. 그러면은 사고 팔고 사고 팔고 하다 보면은 나중에 딱 1년 뒤, 2년 뒤 보면은 수익이 안 나요. 예. 그러니까 장기로 긍정적으로 건강하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오늘 뭐 여기까지 하고 제가 그러면은 오늘 제가 여기서 곱하기 5를 하면은 4,9,4,9,4,9,30,35 4,9 5, 9, 4, 30, 9, 5, 45. 475개가 되겠네요. 야. 뭐, 가치는 변함이 없는데, 더 받으니까, 예. 기분은 좋은 것 같아요. 예. 그러면은, 그, 루프 터널 영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은, 라스베가스 루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여러분, 라스베가스에서 8월 6일 날, 정확하게 8월 6일 날 어플버가 났어요. 허락이 났어요. 공사를 해도 된다는 허락이 났어요. 그런데 오늘 8월 28일이에요, 미국 시간. 근데 오늘 발표를 합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일론 머스크 라스베이거스 보링 컴퍼니 터널스 only few months away from operation. 이 only a few months라는 거는 요 few라는 거는 보통 2, 3 이렇게 쓰거든요. 그러면은 두세 달 안에 요 공사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예. 요런 거를 보시면은 여러분, 일론 머스크가 얼마나 자기 한 말을 잘 지키고 추진력이 얼마나 강한지 요런 걸 보면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예, 우리는 그냥 믿으면 돼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제가 그 8월 6일 날 촬영한 영상을 한번 잠깐 보여드릴게요. 요거를 루프 많이 깔아. 터널 다 뚫어. 미국에 있는 터널 땅에 다 뚫어가지고 빨리 빨리 깔아. 예, 빨리 깔아요. 지금 우리가 지금 형 소리 들으려면 빨리 일을 빨리 빨리 해야지. 지금 요즘에 좀 느려. 그래, 알겠는데 빨리 해. 여러분, 제가 말했으니까 빨리 할 겁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자, 제가 걱정하지 마라 그랬죠, 여러분. 예, 지금 일을 빨리빨리 하고 있어요, 지금. 저한테 형소리 들으려고 우리 일론 머스크가 지금 일을 엄청나게 빨리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게 다가 아닙니다. 예. 그날 똑같은 날에 촬영된 다른 거 하나 보여주실게요. 이거는 정말 섬뜩합니다. 네. 요거 씨, 요 테슬라 Stock price is too high. 요런 말 이제 하지 마라, 이제 하지 마라, 요거. 지금 주가 물린 사람 지금 많아. 뭐, 요런 거 하지 마. 요런 거 하지 말고 빨리 액면 분할해. 액면 분할. 지금 공장 요거 빨리 짓고 지금 액면 분할을 빨리 해야 돼. 액면 지금 사람들이 지금 기다리다가 지금 지쳐가고 있어. 알겠지?
형소리 들으려면 일을 빨리빨리 해야지. 자, 보셨죠, 여러분? 제가 볼 때는 우리 형, 일론 머스크가 지금 그거 한국어 그 번역하는 사람을 고용을 해가지고 제 영상을 보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구독이랑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아시겠죠? 지금! 자, 이제 그거는 확인이 됐고, 자, 이제 서론이 너무 길어서 요걸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보링 컴퍼니는 어떤 회사인가? 그거를 먼저 알아봅시다. 보링 컴퍼니는 일단은 일론 머스크 회사예요. 일론 머스크가 만든 회사예요. 요게 원래는 스페이스X에 포함돼 있었어요. 스페이스X의 자회사였어요. 근데 2018년에 인디펜던트 했다 그러죠. 2018년에 나왔어요. 12월 달에. 그리고 12월 달 2018년에 나왔고, 요거는 일론 머스크가 90%를 가지고 있어요, 지분을. 그리고 6%는 스페이스X가 갖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96%가 자기 거다. 4%만 이제 펀드를 받은 건데, 자, 우리가 지금 틱톡 문제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회사가 회사를 살 수가 있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요게 이제 뭐, 예를 들자면 트랜스포테이션 컴퍼니죠. 요 회사가 정말 이렇게 발전을 하고 하면은,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언제든지 원하면은 그냥 테슬라 자회사로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은 지가 지 거를 사는 거니까 누가 뭐라 그래. 그렇죠? 4%야 뭐 지가 사버리면 되지. 뭐 지금 일론 머스크가 지금 전 세계에서 네 번째로 부자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형한테 뭐 껌값이지, 4%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요거는 테슬라랑 스페이스X와 테슬라의 관계보다 요 회사는 테슬라랑 더 가까운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예.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회사가 성공을 하면은 테슬라의 주가 영향은 스페이스X가 잘해서 영향을 미치는 것보다 요 회사가 잘하는 게 테슬라의 그 주가의 영향에 더 많이 미친다. 이제 요렇게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이제 지도를 한번 살펴봅시다. 요게 이제 터널 어디다 뚫느냐. 이제 터널 길이는 프리먼트 스트리트 익스피리언스에서 여기 이제 에어포트, 여기까지 터미널 3까지 요렇게 되는 건데, 요게 이제 그러면은 일반 차를 이용했을 때랑 요 터널을 이용했을 때 다른 점은 뭐냐? 이제 그게 키포인트죠. 왜냐하면은 요게 돈을 주고 터널을 이용할 가치가 있냐 없냐,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여기 보시면은 A typical trip from the convention center to Mandalay Bay 30 minutes. 여기 그 뭐야 컨벤션 센터에서 이제 그 여기까지 가는데 원래는 30분이 걸려요. 근데 요 터널을 이용하면은 Trip will be cut down by 27 minutes. 그러니까 30분이 걸리는데 요 터널을 이용하면은 3분이 걸린다 이거야. 그러니까 여기 컨벤션 센터 있죠. 여기 컨벤션 센터 여기서 만델레이 베이 여기까지. 그러니까 다도 아니고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데 3분이면 간다 이거지. 근데 일반 차를 타고 가면은 30분이 걸리는 거리지. 요거는 왜안 해? 요거는 돈을 주고 해야지. 왜냐면은 여기 보시면은 다 이렇게 그거 뭐야 그 트러블 어트랙션 포인트죠. 여기가 이제 라스베가스에 놀러 가면은 사람들이 여기를 다 들른다 이거야. 근데 여기를 다 스탑을 하죠. 여기 엑시트가 다 있죠. 그러니까 관광을 하러 갔는데 요거를 다 둘러봐야 돼. 근데 요거를 다 둘러보려 그러면 차를 타고 가면은 뭐차 안에 있는 시간만 뭐 하루 종일 걸려. 근데 요 터널을 타고 가면은 요런 걸다 둘러보는데 진짜 하루 만에 다 둘러볼 수 있는 거지. 왜냐하면은 그 뭐야 트래픽이 없으니까. 요게 여러분 나오기만 하면은 요거는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수 있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은 지금 1년에 여러분 그거 뭐야 라스베가스로 전 세계에서 여행 가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 줄 아십니까? 구글 해보세요. 저도 몰라요. 근데 엄청나게 많이 가요. 예, 엄청나게 많이 가. 근데 그 사람들이 가가지고 요거를 다 둘러보는데 이제 30분이 걸릴 걸 3분 안에 가니까 요거를 이용 안할 리가 없지. 그러면 요거를 이용할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제 요거를 이용할 때는 보시면은 여기 모델 3랑 모델 Y를 쓸 거예요. 요 터널 안에. 그러니까 사람이 많으면 모델 X를 이제 선택할 수 있고, 뭐, 두 명, 세명 되면은 모델 3를 선택할 수 있고, 이제 뭐, 모델 3랑 모델 X랑 가격이 틀리겠죠? 이제 요걸로 그 트랜스포테이션 게스트를 이제 운영을 할 거다. 그리고 속도는 155마일. 155마일이면은 한 200km 되죠? 예,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가네. 예, 그러니까. 차도 안 밀리는데 뭐, 200km로 쫙 가면은 금방 가지. 3분 만에 가지. 그러니까, 요게 지금 이제 시작이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게. 예. 지금 텍사스에는 하이퍼루프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이퍼루프는 또 뭐냐? 그러면은 하이퍼루프를 잠깐 봅시다. 요거는 지금 텍사스에 하려고 예정 중이거든요. Of a bullet train.
The RTC will also though and could include stops in Waco. 요게 보시면은 엄청나게 빠릅니다. 요거는 여기 보시면은 요게 670마일까지 갈 수 있어요. 670마일이면은 뭐 1077km네요. 1077km 여기 보시면은 야 멈춰. 여기 보시면은 1077km입니다. 여기 1225인데 여기 조금만 더 가면은 1077km. 예. 그러니까 눈 깜짝할 사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비행기를 타고 가면은 1시간 반 걸리는 거리가 요거를 타고 가면은 1시간밖에 안 걸린대요. 30분을 줄일 수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비행기를 타려고 그러면은 우리가 그 공항에까지 또 가는 시간, 그리고 공항 가가지고 비행기 탈 때 기다리는 시간, 체크인 하는 시간, 비행기 또 착륙하면 또 착륙하고 또 내리는 시간, 그게 엄청나게 많이 걸리잖아. 근데 요거는 또 간편하게 되겠죠. 타고 내리는 게. 그러니까 요것도 미래의 엄청난 혁신입니다. 예. 지금 테슬라 일론 머스크는 미래의 트랜스포테이션 비즈니스를 굉장히 뭐 이렇게 처음에는 진위를 시작했지만 요게 뚜렷하게 조금씩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그 트랜스포테이션도 지금 비즈니스로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예. 그게 오늘 영상의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예. 아직까지도 애널리스트들은 그 전기차에만 얽매여가지고 못 나오고 있어요. 예, 참 불쌍합니다. 예.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저는 또 내일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말 잘 보내세요.